짜잔. 오랜만에 먹어보는 BBQ. 소스 하나 추가했습니다. 근데 진짜 BBQ는 아무리 올려도 광어는 싸닥치고 시키게 돼 있어. 그건 맞지, 이 새끼들. 야, 저 한마디만 하자. 형 오늘도 치킨이랑 세주할 거야? 진짜. 자라 사료로 한 조각 줘라. 그만 올려라. 그만 올려. 원가 3천원, 4천원에서 어떻게 2만원이 되니? 예? 맥그리거님, 근데 죄송한데 이거 지금 유튜브도 올려야 될 거라서 그거 좀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예, 나중에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일단 내가 나중에 닭다리 남겨놓고 이따 할게요. 오케이. 자, 그만 올려라. 2만원이면 됐다. 고마해라 많이 못 다이가. 이게 대체 치킨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2천 올려도 싸가지 없지만 내가 먹지만 그만 올려. 2만원까지야 진짜로. 그만하세요. 아시겠죠? 예? 어떻게 원가 3천원 4천원짜리에서 2만원짜리가 돼요? 우리 인식도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식도 개선이 필요해요. 우리 삼계탕 같은 거 먹고 저기 할 때는, 예?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 전복 넣고 뭐하고 해도 18,000원, 2만원 돈이에요. 물론 뭐 청담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진짜 더 가격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좀 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2만원? 이걸 왜 먹어요 2만원에? 네! 바로 먹어줄게. 맛있게. 아까 뭐였죠? 뭐하라 그랬죠?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야?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야? 어우 맛있어. 역시 치킨 비비큐야. 그만 올려 진짜.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2만원 이상 올리는 거 용납할 수 없어. 이제 진짜 그만 올리세요 진짜로. 딱 2만원까지입니다. 봐드릴게요. 네. 나 손에 뭐 좀 낄래. 아 드릴까요? 근데 보기에는 그냥 드시는 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싫어. 이 소리가 좀 싫어. 때문에 바로 드릴게요. 싫어. 가스라이팅 하지 마. 잘만 사주는 코드 덕분에 가격이 쑥쑥 오른다. 먹을 거잖아. 담배 오르고도 폈잖아. 국수 먹는 소리가 어떻게 나노? 간만에 치킨 먹으니까 또 입맛이 싹 도네. 아 정말 이거 이래야 되는 거야. 나 살쪘는데. 보통 다 먹고 손가락 빨지 않나 한 입 처먹고 손가락 반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비늘 소리 많이 나요? 진짜요? 오히려 좋아. 비닐 소리 ASMR 고지네. 오늘도 입가심으로 오징어 짬뽕 먹을 거야? 라면 안 먹어요. 살 빼야 돼. 진짜 116kg 됐으니까 존나 현타오네요. 그래도 살 많이 빼서 112kg까지 갔는데 이게 뭐노? 응? 아. 제 최고 인생 최고 몸무게 128kg였어. 미친.
잘 빼지 마. 잘 생겨지면 안 돼. 야. 비닐 소리 때문에 자꾸 집중이 안 된다고요? 목장갑 없냐? 목장갑은 없고요. 그 아! GK 장갑이. 집게 집게. 집게. 그 양주 얼음 집게 짧은 거. 아, 양주 얼음 집게요? 어. 양주 얼음 집게라. 아, 짧은 집게 있잖아. 짧은 집게. 나이언티 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짧은 집게 있잖아. 이것이요? 짧은 집게 좀 줘. 장비 선택 리얼이온 배신 중하네. 조립 처리가라노. 요거 하나면 돼. 아 근데 진짜 내가 오늘 카페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야 어떡해. 만화 캐릭터가 아니 난 그런 손가락 모양으로 기타 코드를 짚는지 모르겠어. 그거 링크 좀 줘봐봐. 네. 와 진짜 이거 우리 사회에 메갈이 있나봐요. 사회 곳곳에 그 점 역시 그 과학인 접는 박이 캐릭터에 나 깜짝 놀랐어. 와 씨발 이거 진짜인가? 나 전에는 그냥 아 그냥 우연히 읽히겠지. 왜 이렇게 예민해. 왜 이렇게 다들 예민해? 이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 링크 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같아. 보여드릴게요. 아, 리얼로다가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어 이게 맞나? 싶은 거지. 기타 그건 노린 거야. 어 노린 거야 진짜로. 그러지 않고서야 이 설명이 안 돼. 물론 여초 애들은 아우 또 어? 불알발광 시작됐네. 아우 한남 새끼들 이지랄하겠지만은 이거 우리가 보자고. 여기 있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한 동요 곰세마리 상어가족 개사 공모. 이거 맞아? 야 어떻게 이렇게 잡는 기타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해갖고 기타를 야 이거 맞아 손모양? 이거 봐봐 말이 되냐고 이게 씨발. 뭔가 약간 일루미나티 활동 같은 그런 느낌이라나 이 새끼들은? 이거 하면서 이런 거 넣으면서 어 이건 좀 논란이 될 텐데요? 아니에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선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요. 진행시켜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진행시켰겠지. 시발 년들. 족 같은 년들. 키우 집게벌레야 뭐야 키우. 그니까 어떻게 저러냐고. 네. 아, 근데 좀 치킨으로 먹는 게 좀 저기 하네. 치킨 한 입 먹고 살찌는 뜬광.
레스야 5분 뒤에 오징어 짬뽕 물 올려라. 정성진이야? 시키면 해야지. 와, 수 매고 다 잘하네. 아니, 내가 BBQ 회장이었으면은 좀 욕심을 버리고, 응? 굉장히 이미지 좋은 치킨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한 마리에 5,000원을 했을 텐데. 2만원 너무 심했어 솔직히. 치킨 2만원 시대가 오냐. 아, 이런 거 안 잡고 뭐해 정부는? 안 막아도 안 망하는 형처럼 BBQ도 가격 올려도 안 망해. 블랙 해줄게. 씨발년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개새끼야. 잘 가. 태훈아, 그거 왜 먹는 거야? 뭐야, 어떤 거야? 뭘 왜 먹냐고요? 제가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었나요? 아, 뼈요? 전 어렸을 때부터 없이 자라가지고 날도 나쁘겠다. 이 오돌뼈를 다 먹어요. 예, 없이 자라서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난의 잔재가 남아 있다 할까? 넓적다리 옛날에 1300원 할 때가 진짜 그립다. 그때 나 중학교 때였는데. 진짜 생긴 거 김숙처럼 생겨내 지읒돼지 새기. 김숙 아저씨한테 너무 저 신뢰되는 말 아니에요? 행복하게 먹는 모습 보기 좋네. 응?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이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 김숙 씨. 이게 아저씨가 입에 붙어서 그래. 아저씨가 더 신뢰야. 아, 개새끼 진짜 맛있네. 씨발 진짜 왜 2만원. 씨발 진짜 존나 맛있네. 바로 먹어줄게. 내적 갈등. 내적 갈등. 2만원으로 올려서 짜증은 나지만 맛은 있다. 자아분열. 아, 나 연기했어야 되는데 진짜 불안이라.
주먹폭이 마냥 큰데. 이게 뭔?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적이 되는 거 아니야? 찰스미슨 따라한 거 이거 약간 또 논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안 할래 이제. 하지마. 찰스미슨 안 따라할래요. 아니야. 나 아직 욕하러 오는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 그렇게 이미지가 막 구겨지진 않았어. 왠 줄 알아? 유튜브에서 나 저번에 그 개국발언 그거 했었을 때 그거 레카 새끼들이 존나 많이 퍼갔더라고. 보니까 댓글에 욕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저 새끼는 왜 아직도 방송하고 있냐, 저 새끼는 왜 아직도 저러고 있냐,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이슈왕 아저씨가 그래도 중립적으로 잘 올렸더라고. 아니 태우나 오늘도 라면에 치킨 넣어서 먹냐고. 아니 안 먹어. 살 빼야 돼. 진짜 라면 안 먹어. 아, 살쪘다니까. 지금 116kg 됐다니까. 나 원래 112kg였는데 4kg 안 쪘어 지금 복귀하고 나서. 불규칙적인 수면, 불규칙적인 생활, 이게 되다 보니까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죠. 치킨 들고 I will find you and 뼈 따로 뼈그릇 따로 해서 버려줘. 방금 다 먹은 뼈 집어 먹었어. 영화 감독님이세요? 아니 오디션 보시나? 예? 리암 니슨 그거 해달라고요? 그 영화 이름이 뭐였지? 세 글자였는데요? 테이큰. 테이큰? 네 테이큰. 아, 저분 봉준호 감독님이에요? 아, 진짜요? 오케이.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f you are looking for a ransom, I can tell you I don't have money. But what I do have are a very particular set of skills. Skills I have acquired over a very long career. Skills that make me a nightmare for people like you. If you let my daughter go now, that'll be the end of it.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이런 비행시.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뭐노? 이게 뭐노? 이게 뭐야? 치킨 먹기 힘들다. 지랄하고? 테이크다운 마력 내 개그 훈련. 오 fucking 퍽살. 알프야. 예. 드실? 예. 퍽살 드실? 형 드세요. 남는 거 먹게 해. 아 예? 남는 거 너 또 나 죽이려 그러니? 아니에요. 장난이지 버리네지. 아니 먹어봐 그래도. 알았습니다. 어 아아아아아아. 어. 장타이거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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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 어떻노? 너무 맛있다. 맛있지? 응. 뽁살 맛있네. 그래 뽁살 맛있다니까 여기. 짬프야 뽁살이나 와서 먹어줘. 짬프 짬프 짬프래 짬프. 어감 또라이급이네. 자라야 온나.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자라야 사료 먹자. 예. 응. 너가 입이 작아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아, 두 개 먹어. 야. 아이고, 엉토 그래 들어가라. 뚝대만 나 잘게 만. 그래. 엉토야 또 보자잉. 어, 사고 조심하고 임마. 어제 사고 났다는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민우도 조심하고. 어제 단톡방에 사고 났었어, 여러분들. 근데 애들이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저 사고 난 그 저기 무리에 내가 낄 뻔하긴 했어. 나는 한두 시간 뒤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어 다음에 보자고 그래 여기 했었는데 어 한 명이 사고 났어. 택시가 뒷방 났대. 그래가지고 스쳐날 날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엠팩인데 아유 어 택시기사에서 그냥 택시 그 공제에서 다 받겠지 뭐 100% 다 인정했대. 보상은 다 받지만 바이크도 수리 보내야 되고 몸도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설밖이 안궁 안물 어쩔. 왜 이렇게 저희를 싫어하세요? 저희가 무슨 피해를 드렸다고. 진짜 피해를 드리는 건 아무래도 배달하신 분들이 많죠. 저희는 다 합법적으로 타고 합법적으로 다 저기 하는데 왜 그러세요? 응? 왜 연좌제를 하냐고. 아이고 자라바 너무 고맙습니다. 자라맘 닉네임 자라맘이야? 흠이 엄청 귀여워하고 좋아하는구나. 근데 나 이것까지만 먹을게. 나 배불러서 못 먹겠고 살 좀 빼야 되나 진짜로. 나 솔직히 충격 먹었어. 내 몸무게 116kg까지 불어난 거 보고 아 씨발 이거 이대로면은 120kg까지 가겠다 싶더라고. 나 110kg까지 뺄 거야. 6kg 빼야지.
먹고 어쩌다 집밥 먹는 날이면 비빔밥에 계란 사장에 다시다 때리는데 네가 살을 위에 빼놓. 왜 먹었냐고 얘가? 110이나 116이나 120이나 밀당? 지겹다 지겨워 개돼지. 내 몸과 밀당하는 거야. 밀만은 이거 먹고 닭가슴살 찢어서 라면을 끓이길 바라겠지? 하지만 안 주지? 밀당하는 거지, 내 위장과. 뭐? 내 멘탈이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맨날 이렇게 욕을 먹는데 뭐 어떻게 방송을 해나가지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타격 있는 욕이 없었는데 멘탈이 좋은 건가 이게? 유리유리라는 애가 나한테 멘탈 존나 좋대. 이렇게 욕 먹는데 어떻게 방송을 하냐고. 운동 좀 지켜줘요. 뭐지? 저 가스라이팅 아니야? 맞지? 대운계야 단단지 중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바로 옷장 준비해라. 아 걱정돼서? 왜 걱정을 해? 난 오히려 오늘 애들이 되게 착한데? 뭐지? 맨날 나가게 한 애들은 이미 다 블랙당했기 때문. 응? 애들이 그래도 선은 지켜. 앞을 읽기 한번 하자 제발.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나 그렇게 맞고만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씨발란들 봤나 이 개새끼들. 뭐라 그랬냐? 아무리 내 쌍이지만 그래도 내가 니들보다 나이가 10살 정도가 더 높은데 이 싸가점 새끼들 뭐라 그랬어? 뒤지고 싶냐? 하나 씨발 진짜 상 엎어버릴까? 어! 다음 피고 올게. 똥 싸고야겠다. 똥 마려. 재밌는 거 들어. 재밌잖아 오늘 거. 대훈이 머리 박어. 응? 가신다고 이렇게? 뭐? 어제 그 영상 틀어놓을게요. 이 어린 놈의 세기가. 아니 그래도 뭐 틀어놓기 필요할 거 아니야? 뭐 영상 그 형이 재밌다고 한 거 그거 틀어놓을게요. 뭐 어떤 거? 어제 올라온 거. 그 뭔데? 여행 좋다. 난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알았어. 방지 벗고 틀어놓을게요.